2의 7-1 해설. 자, 앞제비 씨는 뭐라고도 불러요? 정식 명칭은? 앞에 놓는 말이라고 해서 앞전자를 써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됐습니까? in, on, at 이런 것들이 전치사예요. 오케이. 그래서 앞제비 씨 정식 명칭이 뭐라고? 전치사.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사용된다? 이름 씨. 그렇죠. 이름 씨 앞에 사용. 어떤 것 앞에 옵니다. 오케이. 하는 일은 원래 무엇? 영어로 뭐죠? What. What. 또는 누구? 영어로 뭐죠? Who. Who. 이게 다 이름씨입니다.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전부 다 이름씨인데 얘들 앞에 와서 이름씨를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준다? 네 가지 질문이었는데 on their first day 아니 on their first birthday가 뭐였더라? on their first birthday 그들의 첫 번째 생일날에 이런 뜻이었죠? 그때 on이 전치사예요. 그러면 on their first birth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 Korea 기억나요? in Korea 뜻이 뭐예요? 한국에서.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걸어서 라는 표현이 있어. 걸어서 너 학교 어떻게 해리 학교에 어떻게 가요? 날아서 갑니까? 아니죠. 걸어서 가죠. 걸어서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on foot이야. on foot. 그러면 걸어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어떻게. 그 다음에 for you 하면 뭔 뜻이야? for you. for you 너를 위해 이 말이야. 너를 위해. 그렇죠? 친구랑 같이 편의점에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초콜릿을 막 사. 2월 14일이야. 남자친구 해리랑 해리 남자친구랑 편의점에 갔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초콜릿을 사. 그래서 해리가 야 너 왜 갑자기 초콜릿을 사는 거야? 왜 사는 거야?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그래? For you 이래. For you. 왜 산대? For you. 됐습니까? 왜 산다? For you, 널 위해. For, 전치사죠. 그래서 원래 이름씨를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전치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름씨, 정식명칭은? 동사. 명사죠. 이름 명자 써서. 됐습니까? 네. 선생님이 이름씨라고 선생님 마음대로 부른 이유가 있어. 이 명자가 이름 명자예요. 됐습니까? 원래 이름씨를 무슨씨, 어찌씨, 어찌씨 정식명칭은 이제 중학교 가서 부사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자,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들이 다 중학교 때 가서 부사라고 불러요. 어찌씨라고 합니다. 어찌씨로 바꿔주는 게 전치사가 하는 일이고 특히 like 같은 경우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like가 동사 자리에 있으면 무슨 뜻이지만 좋아하다라는 하다시겠지만 앞제비씨 전치사 자리에 있을 때는 무슨 뜻이다? 같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됐습니까? 이런 뜻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미국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무엇? 이란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 미국이 뭐고? The United States. 뭐 하나 빼야 되는데? 아, the United. The United States는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미국에 라는 말은 우리말로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미국에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한다? The United States. 그렇죠. 이게 바로 전치사를 붙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거다. In Korea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자, 발렌타인데이. 너는 무엇을 기다리니? 발렌타인데이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영어로 Valentine's Da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에 대한 대답인데 그런데 발렌타인데이 발렌타인데이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in on in Valentine's Day
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알겠습니까? 이게 다 누구 때문이다? 전치사 때문이다. 무슨 무슨 날에 할 때는 전치사 뭘 붙이고 on을 붙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어느 어느 동네에서 할 때는 in을 쓴다. 그러면 I met her. met은 meet의 과거형이야. 그럼 내가 뭐 했대요? 내가 만났었단 말이죠. 누구를 만났대요? 그녀를 만났대죠. she의 목적격이야. 어떤 여자의 목적격이야. 내가 그녀를 만났어요. I met her. 내가 그녀를 만났어요. I met her. 이 met은 meet 속에 did가 들어간 거예요. 과거형. 그럼 언제 만났다는 얘기를 이렇게 붙인 거죠. 언제 만났다? 발렌타인데이에.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너는 언제 그녀를 만났니? 라고 묻겠죠? 그렇죠? 그러면 on Valentine's Day 라는 대답이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en? 그 다음에 내가 만났다를 너는 만났었니? 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did? when did you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너는 그녀를 언제 만났니? When did you meet her?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did you meet her? When did you meet her? 했더니 when에 대한 대답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Valentine's Day 같은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무엇? 이렇게만 하면 How? 무엇이겠지. 그렇죠. 그럼 Valentine's Day 같은은 어떤 날이라고? 어떤 날?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영어로 like Valentine's Day는 how에 대한 대답이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래서 like Valentine's Day는 그래서 영어로는 how에 대한 대답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그렇죠. White day is like Valentine's Day. 예, 뜻은 뭐겠어요? White day는 오케이. 얘가 이제 이 부분이 발렌타인데이 같은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그렇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어요? 비동사 있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white day는 어떤이다? 발렌타인데이 같은이다. 우리말 스럽게 하면 white day는 발렌타인데이 같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궁금하면 뭐라고 물을 텐데 how라고 물을 텐데 요것만 궁금해. 그쵸?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at? 그쵸? 그러면 우리말로 아마 이런 질문이 될 거야. What? 영어스럽게 썼어요. 그렇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white day는 무엇과 같냐? 이 말이겠죠?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과 같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다? What is 그렇지 white day? 그렇지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white day는 무엇 같니? What is white day like? 그쵸. 이거를 이제 어떤 초등학생들은 white day는 무엇을 좋아하냐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이거 좋아하다가 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정도로 살펴보면 되겠고요. 열심히 잘 하고 있네요. 선생님 한번 점검해 봤어요. 열심히 유튜브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공부 가르치고 이런 목표는 다 중학교 때 사실 뭐 초등학교 영어 시험이야 선생님이 크게 신경 안 써요. 중학교 때 얼마나 점수를 잘 받느냐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 거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 왔을 때 파닉스도 힘들어 했었는데 파닉스는 이제 잘 하잖아요. 그쵸? 파닉스 많이 늘었고 다만 둘 다 단어 쓰는 거하고 특히 선생님이 수행평가라는 거 얘기했죠. 그쵸? 수행평가에서 영어 문장도 막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려면 지금보다 단어를 좀 더 선생님이 걱정하는 건 딴 건 별로 없는데 단어가 좀 걱정이야 너희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혜리는 그러면 다음은 뭐가 되는 거지? 통문장 되는 거지? 네, 수고했습니다.